예, 저는 부산에서 부령으로 귀농해가지고 지금 9년 차 양성이 농사를 짓고 있는 임성빈입니다. 예, 저는 아내 임동훈입니다. 보령은 제가 어렸을 적에 컸던 곳이라서 제가 이제 크고서 직장을 도시로 나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연고지 찾아온 거죠. 얘가 무농약에 좀 내성이 좋아서 친환경 할 때는 이 버섯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. 예전부터 이곳이 그 냉풍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양송이 버섯을 키우게 되는 이게 특구 같은 곳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양송이 버섯이 특산물입니다. 그래서 그걸 재배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친환경 재배로 그 양송이 버섯을 재배해서 100% 다 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급식 납품을 통해서 지금 서울 경기권은 저희 버섯을 먹고 있다고 보면 돼요. 네, 처음에 올 때는 사실 기술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. 양송이 농사가 잘 알려진 곳이라 그래서 그걸 믿고 여기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다 저희 친구들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배우면 되겠다 하고서 지금 열심히 배워서 잘 하고 있습니다.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딱 틀에 박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, 뭐 이제 일하고 또 집에 와서도 그냥 뭐 다른 별다른 일이 없는 항상 같은 패턴의 그런 일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곳에 내려와서는 이제 저희가 일할 때는 일하지만 또 시간 이제 남는 짧은 시간에는 저희 뭐 다른 활동도 할수 있고 제가 할 일만 잘 해내고 그러면 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삶이에요. 우선 건강하게 애들 잘 키우고 그 애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뭐 농사로 벌이를 잘 해서 잘 이끄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. 저희는 여기서 가족들끼리 뭐 풍물도 같이 배우고 더 가족들끼리 다양하게 할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시간을 많이 낼수 있어서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다양하게 활동을 더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보령으로 오세요. 보령 살기 좋습니다. 화이팅! 이게 뭐 나이 많이 먹어서도 이 일은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생활하고 싶습니다. 정정 에너지 그린 도시.